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할지 고민이거든요. 일단 너무 멀고 왕복 40km 이상이 걸리고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너무 막혀서 특히 제가 싫어하는 길로 다녀야 하기 때문에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계속 다녀야 하나. 그리고 막상 가보니까 또 그다지 환경이 제 마음에 드는 환경도 아니에요. 아,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버티고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언제까지 여기 다닐 수 있을지, 그게 좀 고민이고요. 근데 또 회사 측에서 지금은 재입사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모르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좀 배려를 해주려나.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앞으로 좀 괜찮게 운이 흘러가면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그냥 좀 참고 다녀볼까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하고 저하고 다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서로 간의 인연이 어떻게 될지, 서로 잘 맞는지, 서로 잘 발전을 할수 있는 관계가 될런지 그게 궁금해요. 지금 제가 해야 할게 너무 많은데, 이제 7월부터 제가 새로운 걸 배우기 시작하고, 또 지금 이 회사도 같이 병행을 해야 하고, 또 9월에는 이사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이세 가지를 제가 과연 다 해낼 수 있을지, 이거 다저 혼자 해야 하는 거거든요. 주변에서 누가 도와줄 수도 없고, 아니면은 이세개 중에 뭘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기회가 찾아온 부분이거든요. 이번 재입사가 쉬운 결정은 아니셨다. 이게 핵심인데, 현재 출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본인이 이미 치유를 받으셨고, 또, 다른 곳이 결정이 잘 되지 않았고, 여러 기회들 중에서 어렵게 찾아온 기회라서, 본인이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엿보입니다. 또한, 완전히 망가져 있었던 본인의 쉬는 기간 동안에 이 생활 패턴들이 다시 재건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빌드 카드가 보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부분, 또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또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공유해주고, 아마 새로운 것을 또 키워가는 보람을 느끼지 않으실까. 9번 드림즈 컴 트루, 드림즈 커밍 트루, 꿈을 이루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타로에서 9번은 은둔자 카드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카드입니다. 미래에 대한 배움 또는 내면에서의 화성의 별과 연결되어 있는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더 용기를 내어보는 내 생활에서, 내 삶에서 조금 더 실천을 해보는, 실행을 해보는 더 넓은 지혜를 갖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요. 이제 또 3번 카드가 또 나왔어요. 일반 카드에서는 여왕제 카드와 연결되어 있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풍요로움으로 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메시지가 Share the Love예요. 풍요를 뜻하는 목성과 연결되어 있는 카드입니다. 목성과 연결되어 있는 카드예요. 잘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회사는 조금 더 참고 다니시는 것이 훨씬 이롭습니다. 이 3번 카드와 연결된 게 바로 21번이에요. 21은 2 플러스 1, 그래서 3이 됩니다. Embrace, 받아들이시면 더큰 세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역시 또 5번 카드가 나오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자 계시면 외로워요. Feeling alone, 고독을 느끼는 카드이죠. 그래서 창의성을 뜻하는 차크라가 회복이 되실 겁니다. 결론은 현재 재입사한 회사는 계속 다니시는 것이 좋으시고 또 언제까지 다니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다른 좋은 곳이 나타나기가 현재는 불확실합니다. 회사의 배려 여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회사에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해줄 수 있을지 그 혜택 부분이 지금 질문 주신 분께 마음에 쏙 들도록 어느 정도 배려가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잘 맞아야 되겠죠. 네,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활력을 찾는 부분이 보입니다. 바라시는 만큼의 평탄한 흐름이 보이고요. 잘 흘러갑니다. 생각보다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적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단순합니다. 이 회사에서 바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고
맡은 역할을 잘 소화해내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회사에서는 예전에 하셨던 업무량보다 조금 더 생산성을 높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배려를 해줄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다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만족할 만한 혜택이 보이겠지만 약 1년 후에 결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오겠네요. 1년 됩니다. 지금으로. 지금 보시는 카드가 디태치 카드인데 어떤 결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분리될 수 없는 상황으로 결정에 이 운명이 기우는 것이 보입니다. 굉장히 신중한 결정이 되실 것 같고요. 11번 카드는 1 플러스 1, 2번 카드로 연결이 됩니다. 2번 카드가 바로 일반 카드에서 여사제 카드로 연결되는, 달 카드로 연결되는 상황인데 이 카드는 원래 태양이에요. 1번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는 태양입니다. 그런데 11번은 바로 어떤 균형을 위해서 내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른 흐름은 다 괜찮아요. 내담자분께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배려도 해주고 또 이 중간에 6번 카드에서 보이는 것처럼 다른 조직원분들과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완벽한 배려가 이루어집니다. 생각보다 예전 환경보다는 좀 더 좋아진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출퇴근 시간이 상당히 길다고 들었는데 아마 그 부분 때문에 하시는 일에서의 일적인 부분이 예전보다 더 길게 일하기가 좀 어려워진다거나 또 윗사람의 어떤 수정이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나. 결국에는 생산성 문제네요. 회사에서 바라는 것은 조금 더 많은 것을 일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내담자분께서는 그래도 뭔가 공부를 해야 되고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부분이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입사한 회사에서의 가장 문제점, 내담자분의 안정성입니다. 안정적으로 고정된 출근 시간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고정된 출근 시간이 어려워요. 항상 유동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고 본인이 바라시는 꿈은 이루게 됩니다. 어떤 비전의 배움의 카드, 또 내면의 인도를 받게 되는, 또 예전보다는 많은 용기를 내시게 되는 상황이고요. 더 넓은 지혜를 얻게 되십니다. 제가 앞에 상담 때 약 1년이라는 조건으로 상담에 대한 답안을 내렸는데 하시는 일이 아마 많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 자체가 바뀐다고 할까요? 선생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처럼 어떤 학문에 대해서 가르침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게 되는, 그리고 그 과정은 바로 사랑입니다. 내 생활을 완벽하게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사랑이기도 하고 또 여기 티치, 가르쳐주는 것, 그리고 양육해주는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3번과 4번의 조합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요. 그 유연이라는 과정이 결코 헛된 과정이 아닙니다.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두 번째 조직으로 가시게 되는 흐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년의 흐름이 맞고 그 1년 뒤에 정확하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로 좀 더 명예롭고 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시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자, 7월 달부터 새로운 걸 배우셔야 되는 상황 잘 진행이 될까요? 새로운 시작 가능하십니다. 명백해지다, 매니피스트 카드가 나왔고 여기 나와 있는 1번 숫자 자체도 내가 행동하고 실현하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7월달에 새로 배우시는 것의 흐름을 봤는데 역시 교육과 연결이 되어 있네요. Change your focus, 관점을 바꾸시라 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20번 꽃피는 블러썸 카드가 나왔어요. 각성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20번이기 때문에 두 번째 기회입니다. 7월에 배우시는 것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것은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재건하는 흐름입니다. 16번은 1 플러스 6, 7번을 뜻하는 카드로 연결이 되고요. 나의 무지함을 깨우는 아주 필수적인 지식이 되는 교육이에요. 그리고 또 3번이 또 나왔어요. 성장하는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Share the Love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사랑은 결국 금전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나의 풍요로 연결이 되는 셈이죠. 7월에 있는 배움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추진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회사 일을 병행하는 부분은 괜찮을까? 혹시 회사 일을 포기하고 하나에 올인해야 되지 않을까?
두려움을 갖고 계시겠죠. 네, 회사 일에 대해서 7월에 배우기 시작한 일과 잘 병행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열어봤는데요. 우선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생활에 대한 재건을 하시는 입장이 되시고요. 또 자신에 대한 사랑, 또 사람들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사랑을 일깨우게 됩니다. 즉 회사일이 잘 돌아간다. 또 여기서 알게 되신 회사 구성원분들과도 내가 예전과는 다르게 나의 이 힘을 과하지 않게 잘 제어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참을성이 늘어난다고 할까요? 예전과는 좀 다른 일련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를 위해서는 두려움이 숙제입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한 마음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시작입니다. 이 0번 카드가 바로 본인의 새로운 시작이고 회사를 당연히 잘 병행하실 수가 있다. 그러나 7번 이 무브 카드가 나왔어요. 일반 전차 카드와도 연결되는 뜻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곳은 거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회사는 잘 병행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의 이동이 보여진다 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문의를 하신 부분이 있었죠. 9월에 가을에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십니다. 자, 그 이사 또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9월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3개월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흐름을 보겠습니다. 이사 준비를 포함해서 자, 역시 여기서도 내가 극복해야 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최대한의 흐름을 보았을 때는 잘 해내실 것이고 무엇보다 리드, 즉 내가 주도해 나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장생활 잘 병행하시면서 나의 균형을 찾게 된다. 즉 이사는 훌륭하게 잘 마무리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영상 보시고 개인 상담 신청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하신 후에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